자, 이제 제2장 주택의 건설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절 사업주체, 집장사들이 집을 지어야죠. 사업주체가 7가지가 있습니다. 제2절 건설 관련 자금, 집장사가 자기 돈 갖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가지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제3절 사업 절차,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서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하고 승인받은 대로 했는지 검사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1절 사업주체요. 그러니까 굵은 1번. 다음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표로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 칸 첫 번째 칸에 등록하지 않는 1, 2, 3, 4, 5, 6, 6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7번은 등록해야 되는데 5번 주택조합은 이쪽 저쪽에 걸려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7가지 사업주체가 있고요. 세 번째 칸은 그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건설에 그러니까 누가 건설을 하게 되냐? 사업 주체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 주체 중에서요. 7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을 위해서 30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가 들어간 회사요. 내회사. 그러니까 내회사입니다. 내회사요. 한글로 읽으면 내회사인데, 영어로 읽으면 LH라고 읽네요.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국세가 들어간 회사죠. 그러니까 주택법이니까 주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들어간 회사, 지방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까지는 그러니까 그 공기업, 그러니까 공적 공기업 포함한 행정청과 공기업이죠. 그래서 여기는 공적 주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칸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애당초 사익사업입니다.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공적 주체는 수용할 수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면 틀리는 거죠. 공적 주체도 국민주택 지을 때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요. 그러니까 사랑이 집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적 주체가 아니라 봉사단체이죠. 사회봉사단체입니다. 5번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주택조합이 조합인데요. 그냥 민법의 그 조합 그대로입니다. 공익사업조합. 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인격 갖추고 사업을 해야죠. 설립인가 등기성립인데 여기 조합은 그러니까 민법조합이니까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하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주택조합이 7번 등록사업자나 기타 지방 등과 같이 하게 될 때는 이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택조합이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혼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이 뭔데요? 좀 이따 보도록 하시죠. 6번요. 그러니까 고용자. 그러니까 사원 아파트를 짓는 거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4, 5, 6. 좋은 일 하자는 세 곳 또 따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 2, 3, 4, 5, 6이 아닌 자가 어느 누가 5번 주택조합 단독으로 하겠다는 거 빼고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이 아닌 자가 집장사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등록사업자.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회사와 집장사 인분들을 얘기하고요. 등록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본격적 집장사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국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보통 일이냐고요. 엄청 큰일인데 엉망진창 했다가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하다가 뭐 나쁜 짓을 했으면 며칠 동안 일을 못하게 하고 얼마 동안 못하게 하고 아예 큰 잘못을 했으면 등록을 취소시켜서 일을 못하게 하죠. 그럼 어느 정도가 본격적 집장사냐고요. 그러니까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계연도 1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365일 1년 안에 그러니까 단독주택 20채 이상, 공동주택 20채 이상, 집집규환 땅 만제곱미터 이상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숫자가 달라서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칠판 잠깐 보겠습니다. 칠판 여기에서요. 주택법의 적용 대상, 한 번에 30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역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자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1년에 그러니까 20만 이상이면 그러니까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숫자가 달라서 귀찮은데요. 아무튼 취지를
보석 말씀드렸고 이제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란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1번 그러니까 연간 단독주택 25억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 연간 만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2번 단 다음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1번 국가지방, 2번 토지주택공사, 3번 지방공사, 1, 2, 3 공적주체와 4번 사랑의 집기 운동본부 등 공익법인, 사회봉사단 지정, 5번 주택조합, 주택조합 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주택조합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는다. 점,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굵은 2번 등록사업자요. 그러니까 2-1번 동그라미 1번 그 세 줄은 보셨고 괄호요.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30만 이상 지역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는 취지이고 그 아래 괄호 사업자 등록 연간 20-20만 이상 본격적인 집장사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다음 경우에는 연간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등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30세대 이상 때 등록한다. 이것도 여기서 풀어준 거니까 혜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도시형 생활주택과 2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이주택 즉 85초가 주택 한 세대를 앞서 건축하려는 경우 꼭대기 층에 집주인 한 채를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해설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동주택 19,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 단독주택 2채, 주택건설 사업 추가로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업으로 하되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산하여 연간 20채 이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느 누구 A가 2015년 11월 달에 어디에 집을 15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승인받지 않죠. 지역 주택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거냐고요. 한 번에 30-30만 이상이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죠. 처음 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연간 20채 이상 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상 하려고 할 때요. 그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16년 3월 달 돼서 집을 4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승인받지 않죠. 그다음에 등록하지 않죠.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2016년 10월 달 돼서 집을 한 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역시 승인받지 않죠. 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등록 안 했다가는 2년 이하 빵에 가시게 됩니다. 연간 20채가 됐잖아요. 회계년도 1년이 아니에요. 회계년도 1년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인데 그러니까 여기 12월 말에 19채 짓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19채 짓고 붙여서 38채인데 등록하지 않는다.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는 거라고요. 합쳐서 1년 365일을 얘기하는 거지 회계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20채 이상 하려면 그 전에 사전에 등록해야 된다. 본격적인 집장사 하니까 국가의 관리를 받아라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2번 등록사업자의 등록기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등록기준 그러니까 작은 1번 자본금 3억 원 이상은 돼야 되고 2번 건축 주택건설 때는 건축분야 기술자 1명 대지조성 때는 토목분야 기술자 1명 그다음에 3번 사무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다. 근데 3억 잔고 유지가 아니고요. 등록할 때 3억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잠깐 돈 이렇게 돌려서 등록하고 뭐 어떻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장사 요건이 아주 그러니까 낮은 겁니다. 그 뭐요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물론 이제 3억은 잠깐 있긴 해야 됩니다만 동그라미 2번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단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중에 이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하던 건 계속 끝내야죠. 관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던 건 끝내야 된다. 뭐 관련 점은 세부적인 사항들 생략합니다. 뭐 중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까지 볼 일은 아니고요. 굵은 3번 뭐 공동사업주체가 있는데
뒤에 주택조합까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중요한 초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죠. 동그라미 2-1번 지역조합, 직장조합, 세대수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때는 등록하지 않는다. 였었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4번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이 주택조합에 지역조합, 그다음에 직장조합, 인가받는 직장조합, 신고하는 직장조합,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리모델링 조합과 관련돼서 먼저 리모델링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을 포함한 조합의 내용으로 가시자고요. 굵은 4번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먼저 표 보시기 전에 문장 하나만 보고 오시면 4-1번에 동그라미 1번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재건축 1%가 되었든 99%가 되었든 일부 철거하고 대부분 새로 짓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전부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건 재건축. 기둥만 남겨두고 아니면 좀 더 많이 남겨두고 일부 철거 1%나 99% 철거하고 일부는 존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 다시 올리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 2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둥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썰어내고 막 꽁꽁꽁꽁 두드려서 부수면은 기둥에 금가니까 안 되죠. 거의 썰어내고 그럼 어느 자리에 기둥만 20층 높이로 지금 8군데 서 있다고요. 거기다 붙여서 다시 올리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주택 재건축이 워낙 투기판으로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올라가서 굵은 4번 표를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이요. 리모델링에는 건축법 증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되죠. 대수선하려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주택법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받아야 되고 대수선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냥 상식 얘기예요.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다음에 증축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요. 건축법에서 대수선 크게 손대는 것 문해주면 안 되니까 대수선 허가받아야 되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 다섯 가지 다 허가받는 게 기본입니다. 따라서 대수선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냥 리모델링 허가 여섯 글자 혀에 붙으면 돼요. 딴 거 아니에요.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사람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람 이사 나가고요. 기둥 8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썰어낸 다음에 거기다 새로 붙이는 걸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 표현이 하나 있고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 지나야 되고 증축 리모델링은 15년은 지나야 되고 면적 1.3배까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벽 기둥에 쩍 금 갔다고요. 10년까지는 집장사 책임이고 물론 이제 콘크리트 한 번 굳으면 100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10년까지만 집장사 책임입니다. 10년 지나면 집주인들이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증축은 면적 1.3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면적 1.3배 더 늘려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축 리모델링을 안 해요. 리모델링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딱 네 건밖에 없었어요. 서울 와포주공에 한 건, 잠실에 쌍용에서 두 건, 어디에서 한 건 해서 네 건밖에 없었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평수 좀 늘어나는데 그것은 이익이지만 그 공사비 다 새로 짓는 공사비 다 자기 돈으로 내야죠. 애기들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3년, 4년 동안 어디 전셋집 돌아야 되는 거죠. 그거 할 바야 그냥 사는 게 더 낫다고요.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대수 증축 리모델링을 이제 추가한 거죠. 그래서 면적 1.3배로 할 수도 있고 그것만 할 수도 있고 면적 1.3배에 세대수 1.15배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러면 1000집 있었으면 150집을 더 붙일 수 있으니까 그 150집을 이제 새로 파는 거죠. 거기 생긴 이익을
이제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게 되니까 부담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로만 끝날 수도 있고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에 위로 3계층까지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기둥을 쓰는 거니까 더 높이 올릴 수는, 많이 올릴 수는 없죠. 3계층까지 수직 증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구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표를 보겠습니다. 예, 세대 증축 리모델링에서요. 그러니까 기존 1000세대가 모두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였죠. 증축 리모델링이니까 13만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표에 둘째 줄, 셋째 줄이요. 첫 번째 칸. 그 1000세대가 각각 130제곱미터씩 다 가져갔습니다. 13만을 다 썼죠. 리모델링 하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 합니다. 두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2만 9천. 1000 남았죠. 그에 대해서 100제곱미터 10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20제곱미터씩 가져가고 12만 제곱미터, 만 제곱미터 남았죠. 100제곱미터씩 100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라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게 되냐, 아니면 주택의 추가 공급이 어떻게 되냐. 한 번에 30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100세대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더 많이, 100집이 더 늘어난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30채 이상 늘어나게 된 거니까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30만 이상이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이다. 그거죠. 됐습니다. 문장 계속 가시죠.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이란 그러니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4번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은 지나야 되고요. 4번 증축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주택법의 사용 검사일 등등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점점 생략하고요. 다다시 1번. 그러니까 나목에 따른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 범위에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즉 1.15배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단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도 다다시 2번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안정한다. 1번 3계층 이하를 증축할 수 있는데, 단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계층을 증축할 수 있다. 2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수직 증축인데 3계층까지 올리는데요. 근데 옛날 아파트가 건물이 작았으면 기둥도 작았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올리라고요. 14층이 하면 2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건물을 이제 다시 다 썰어낸 다음에 그 기둥에다 붙여서 올리는데 이 기둥은 괜찮은가? 이걸 썰어보는 순간 재건축으로 가게 되잖아요. 썰어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분해해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옛날 그 지었을 때 구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리모델링의 기본 모양을 잡아두시고 흐름들을요. 4-10번 리모델링 허가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표의 초점은 그 표에서 숫자가 있는데요. 기업과 그다음에 저 아래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 다른데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만드는 동의 요건과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 요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초점인데 먼저 단순한 내용으로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시죠. 어디에 1000세대가 있다고 치죠. 1000세대가 있는데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용검사 받은 그대로 검사 받은 대로 사용을 해야죠. 근데 10년 지나서 대수선 리모델링, 15년 지나서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리모델링 하자 1000세대 전체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원 찬성했으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려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허가 신청 넣어서 1000명이 다 동의했으니까 따로 뭐 요건 필요 없고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시군구에 리모델링 허가받아서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따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이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왼쪽에 이 천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일부 찬성, 일부 반대, 100집 찬성, 900집 반대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900집 찬성, 100집 반대 하면 다수의 이 자본주의 사회지만 재산권 보장해주지만 이 다수의 재산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양보하라고요. 그래서 다수가 찬성을 하면 동별 3분의 2 결의로 아니면 단지 전체면 전체 3분의 2 결의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요. 이쪽을 지워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667집이 동의를 하면은 그리고 333집이 반대를 하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 만드는데 3분의 2가 필요하다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 리모델링 조합은 뭐예요? 리사모인 거죠. 리사모. 리모델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너 리모델링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자. 그게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요건이 3분의 2인 거고요. 그러면 주체가 섰죠. 그러면 주체가 섰으면 그러니까 이제 99% 철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건물을 그러니까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조합 만들어졌으면 조합 설립인가로 2년 안에 전체 리모델링 하려면 전체 5분의 4 동만 리모델링 하면 동별 5분의 4 동의를 얻어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하기 위한 신청, 허가 신청,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5분의 4, 여기는 3분의 2. 그 숫자 갖고 나온 것 없습니다만 두 가지를 구분하시자고요. 리사모 만드는 요건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뽀개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허가를 받아서 여기도 이제 허가 신청을 넣어서요.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동의 때는 뭐 그냥 따로 기구가 필요 없지만 일부 찬성 일부 반대 때는 추진기구를 만들고 리사모 요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철거하기 위한 요건 따로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 내용을 또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주택단지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구수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기억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드는 건 뒤에서 조합에서 보시자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군구에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면 뽀개기 위한 요건이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 5분의 4 동의를 얻어야 하며 B. 동만 리모델링 하려면 그 동 구분소유자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뒤에서 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요건이 따로 있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요건이 따로 있다. 동그라미 3번 세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할 때는 옛날에는 대지 전분의 전부에 대해서 1000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150집이 되면 달라지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비용 분담 등 대통령이 정한 사항에 대한 계획,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리모델링 허가 받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채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생략합니다. 4다지 3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이쪽에 1.3배, 1.15배에서 3계층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 1.15배 늘어나는 이 세대수 증가형이요. 이쪽까지는 여기는 그냥 벽 탄탄하게 그 다음에 기둥 탄탄하게 하자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그 집 식구들이 뒹굴뒹굴 할 수 있는 게 면적이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죠. 사람이 늘어나게 되니까 사람 수가 많아지는데 학교 그대로요. 도로 공원 그대로요. 안 되죠. 시설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희시장, 대도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4번 세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이나 3번 끝에 수요 예측, 5번에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등이 있습니다. 6번, 조그만 6번 아래쯤이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건물, 그러니까 일시 집중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는 당연히 세우고, 그 다음에 50만 미만의 시에서는 도지사가 세우라. 그러면 세우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과 검토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검토한다. 행정계획 검토하는 건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련 조문, 기타 세부적인 내용들은 생략하죠. 지금 보신 내용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 그러니까 출판부시죠.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중에서 1, 2, 3, 4, 5, 6을 뺀 사람은 연간 20, 20만 이상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 등록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1, 2, 3, 4, 5, 6, 7이 아니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설회사 집장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요. 대수선 증축, 그다음에 그러니까 증축이 있고 세대수 증가형, 수직 증축이 있죠. 그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 요건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고 잠깐 쉬고 이제 그 주택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주택건설의 큰 첫 번째 항목 제1절 사업주체 내용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잠깐 쉬고 주택조합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